진짜로 이게 상황이 또 좀 묘하게 흘러가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두산과 기아가 양보 없는 5강 싸움 펼치고 있는데 어제 두산도 NC와의 경기에서 11-1로 타선이 또 맹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. 기아도 롯데와의 경기에서 이우성 선수의 결승타로 6-5 한 점차 승리를 또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제 경기 전까지 또 5강 경쟁 기아와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어제 승리로 다시 4위 NC를 반경기 차로도 추격한 두산 베어스고 기아 같은 경우는 두산이 어제 승리했고 기아가 졌으면 사실상 5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승리 거두면서 여전히 두 경기 차 6위 희망을 이어갈 수는 있게 됐습니다. 동률이 되면은 뭐 할품리 모까지 가가지고 이걸 뭐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더라고요.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? 제가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지금 못 봤는데 이게 그 득점으로 따지고 막 이러는 순위가 좀 있던데 지금 대본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. 국제 경기는 뭐 다 따져서 마지막에 동점 던지기까지 하듯이 네. 이것도 뭐 그거 뭐 모 몇 할 몇의 뭐 몇 모까지 뭐 다 따지겠지. 그쵸. 그럼 뭐 또 이제 그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보니까 사상 최초 5위 타이브레이커 경기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 경기가 있네요. 있었구나. 네, 저 이거는 좀 보고 있었어요. 이 순위 싸움이 만약에 이게 또 동률이 된다고 한다면 또 타이브레이커 한다고 합니다. 이러면 사상 최초로 5위 자리를 두고 또 타이브레이커라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. 145경기? 아, 그렇죠. 145번째 저번에 저 KT랑 삼성이랑 했듯이 그거랑 똑같은 거네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요거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 또 쉽지 않은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. 네. 올해 경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겠어요? 그렇죠. 한 경기로 가을야구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. 그게... 두산은 어제 이승엽 감독의 바람대로 3홈런 11안타 11득점을 또 만들어내면서 중심 타선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런데 부진한 김재환 선수 또 부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. 올 시즌에 결국은 또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네요. 올해 참 뭐 부상 진짜 핵심 선수들에 대한 그 부상이 진짜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. 특히 이제 뭐 부상하면 이제 기아가 올해 조금 뭐 가슴 아픈 그런 시즌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. 네. 근데 경기 도중에 당하는 부상들 참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. 사구로 인한 몸에 맞는 볼로 인한 부상 아니면은 타구에 맞아서 또 부상으로 빠지고. 그렇죠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냥. 베이스 러닝 도중에 발목이 접질리거나 뭐 인대 손상돼서 또 빠지고. 이거는 뭐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? 개인이 플레이를 하다가 다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억울한 거는 이제 부상도 부상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결장, 뭐 사회적으로 어떤 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결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이거를 감독이나 구단이 매일 뭐 쫓아다니면서 뭐 관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. 네. 여러 가지로 올해 참 부상 때문에 참 예. 좀 어려운 시즌 보내고 있는 팀들이 좀 많네요. 자,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 최지민 선수가 타박상으로 이제 판명이 나기는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남은 경기 또 출전이 그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양 팀이 잠실에서 또 운명의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. 시즌 상대 전적은 11승 4패로 두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인데요. 만약 오늘이 두산 이기면 양 팀은 3경기 차가 되고 기아가 이기면 1경기 차로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네. 만약에 오늘 두산이 이긴다면 사실상 5강 경쟁은 끝났다고 좀 봐야 되겠죠. 네, 그렇게 네.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경기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런데 네, 두산이 지금 일단 어제 대승을 좀 거두면서 네. 분위기 자체가 좀 올라왔고 오늘 또 이제 곽빈이 나가니까 확률이 좀 있겠죠. 곽빈 선수 대 이제 김건국 선수인데 사실 선발 매치업으로만 봤을 때는 곽빈 선수의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야구라는 게 또 모르거든요. 그리고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배수해진 아니겠습니까? 결국엔 이거 한 경기 지면 앞서서 했었던 140 경기가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. 근데 보면은 꼭 또 야구가 또 그래. 맞아요. 이제 한 경기만 지면은 끝난다고 하면 이게 7회, 8회, 9회까지 대등하게 쭉 가다가 막판에 힘을 못 써서 이럴 때. 이게 쓰러지는 게 아니고 꼭 이런 거는 초반에 다 갈려. 이미 아예 크게 이기던 아니면 아예 크게 지던. 오늘 그래서 저는 기아가 5회 이전에 네. 경기를 가져오느냐 내주느냐 5회 이전에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. 오늘 경기. 그래요. 곽빈 네. 선수 아픈 건 괜찮나요? 에스퍼건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담증세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게임 때는 아쉽게도 이 담증세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좀 푹 쉬고 나면 또 나아지는 게 탐 아니겠습니까? 근데 선수들 직업 선수들이 등이나 목에 담 걸렸을 때는 사실은 안 돼요. 오래됐잖아요. 지금 담 걸린 지도 그렇죠. 오래되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
본인의 힘을 진짜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. 그리고 김건국도 오늘 경기 또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. 굳이 뭐 김건국 선수한테 뭐 6이닝 7이닝까지 가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좋을 때 딱 내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김종국 감독의 투수 운영이 중요한 그런 한판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오늘도 역시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오늘의 픽 금요일입니다. 여러분들 이벤트 다들 참여하시고 아쿠아픽 구강세정기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이따 오후에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이에요. 참여만 하셔도 이 추첨을 통해서 저희 다섯 분 드리니까요.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픽은 기아 대 두산전 첫 2루타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좀 잡아봤는데요. 오늘의 선발 투수는 기아 김건국 투수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수는 곽빈 선수가 또 나오게 됩니다. 어떤 선수가 첫 번째 2루타를 때려낼지. 김도영 선수가 오늘 2루타로 폼을 열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. 곽빈 선수 볼 잘 때려내요. 김도영 선수가 그래서 아마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. 자신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 경기에 그냥 딱 첫 타석에서 그냥 첫 타석에서 그렇습니다. 저는 그러면 위원님이 저기 찍으셨으니까 기아 찍으셨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두산에서 가겠습니다. 첫 번째 1루타는 저는 로하스 선수. 로하스 어저께 홈런도 때려냈고 3안타 지금 타격감이 뭐 절정입니다. 아 근데 느낌이 김도영 3루타 칠 것 같아. 3루타 칠 것 같아. 오히려 더 한 베이스 더 가가지고 잠실이 커서 좌우중간으로 가려면 아 그래도 이루타 김도영으로 갑니다. 발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네, 갑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 통해서 많이 달아주십시오.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분께 구강세정기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